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레스 유경욱입니다. 네, 마리클레르 윤희진입니다. 1편, 2편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은 잘 하시는데 뭐가 안 되시는 겁니까? 골목길 운전이 조금 어려워요. 아, 근데 여기 지금 3편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1, 2편 분들이 이것만 안 돼요 그런데 다 안 됐거든요. 오늘 골목길 마스터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할 수 있을까요? 아, 해야죠. 1, 2편은 더 심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타실까요? 네. 아, 저희가 이제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저를 쳐다볼 필요 없이 운전에 집중하시고요.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시선이 빠르게 좌우를 살펴줘야 돼요. 그다음에 한번 악셀을 가져갈 때는 완전하게 안전이 확보된 후에 악셀을 밟아야 되고요. 한 방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 뒤편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게 가장 네네. 위험해요. 때문에 항상 나는 차를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브레이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브레이크! 가시면서 항상 주시해야 될 게 뭐죠? 사람. 그렇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브레이크. 그렇죠. 진짜 위기에 처했어요, 저. 자, 우리가 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우측으로 좀 빼줘야 돼요. 경사전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측으로 조금 더 이 전신주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대로 진행해줘. 그 다음에 이쪽 차가 확보가 됐을 때는 네. 조금 더 우측으로. 네. 그 다음 스톱해주는 거, 스톱. 지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빠져줘야 돼요. 아, 그렇죠. 더 꺾어주고. 이야, 잘하네. 또 와요. 괜찮아. 차가 진행해야 돼. 바로 이런 거예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공간이 있을 때는 내가 비켜줘야 되고 상대편이 또 공간이 있을 때는 상대편이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우린 지나가면 돼요. 아, 진짜 좋아졌네요. 이렇게 회피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럼 출발하시죠. 갈게요. 야, 좋아. 이게 바로 그 배움의 정석 아닙니까? 와.